오늘 주력할 만한 종목들도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2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유니테스트, 아비코전자, 심텍, 코리아서키트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을 살펴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종목들이고 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좀 투심이 살아나는 걸까요? 어떤 종목 더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 트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DDR5를 지원하는 최초의 PC용 CPU인 엘드레이크가 공개를 했고 이제 조만간 출시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DDR5라는 것이 IT 산업을 관통하는 다양한 트렌드 중에서 4분기에 신규 제품이 상용화되고 출시되기 임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되었고요. 특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장비 매출 감소로 인해서 2018년부터 실적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요 고객사 설비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이제 영향이었는데요. 그래서 매출 비중도 한 2018년 70%에서 현재 35%까지 감소한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DDR5 공정 전환에 대한 기대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고객사 모멘텀, 그다음에 고객 교체 장비 수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2022년 전체 반도체 매출액이 1460억으로 전년 대비 한 285%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연구도 한창인데요.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신재생 사업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까지도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DDR4에서 DDR5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설계 구조 변화인데요. 이런 설계 구조에서 중요한 것이 패키징 기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패키징 기판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18년, 2014년 DDR 전환 시점에 크게 이제 실적이 늘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패키징 기판 사업 확장을 위해서 1월 완공을 목표로 이제 증설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 1월에 완공이 된다면 12.5%의 생산 능력 확대까지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